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풍성한 삶의 기초로 시작되었던 이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이름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랑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이 훈련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집어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원래의 세상 창조에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드러내시면서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 인간은 아주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능 정도가 아닙니다. 지능은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격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영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피조물들도 동물들도 지능이 있는 동물이 있고 약간 정서적 반응을 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이 사랑하는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인간 일반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부른다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만드셨을 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런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았던 시편의 기자들은, 시편을 썼던 시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내 장기를 만드셨다, 내 뼈를 맞추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우리를 대량 생산하신 걸로 알아요. 붕어빵 찍듯이 빡빡 찍어가지고 팍 던져보는 걸로 생각을 해요. 거기다 나는 안고가 없어, 난 또 불량품이야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답니다.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우리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마치 직물을 짜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만드셨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충만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한 사람은요, 당연히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붙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방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편안한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것이 우리 속에 고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의 자신을 매우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일수록 제가 얘기하는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을 받아가지고 애가 막 자기중심적이고 삐뚤어지는 애들 말고 아주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실 그 아이들이 참 편안합니다. 자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관계를 하나님과 사랑 깊은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참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좋은 거죠. 내 자신이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 자신 자체로서 그냥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과의 관계는 세상을 경영하기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해요. 잘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모두를 다스리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이 구절은 사실 서구 문명에서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데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세상을 파괴하게 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비판을 받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다스림은 착취하거나 압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탈취해내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그 다스리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최고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다스림은 상대방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다스림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이걸 그래서 아마 이런 다스림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현대적인 언어는 경영하다는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제어할 수 있다면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가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그 세상의 중심인 인간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무조건적인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이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주고받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주변 있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잘 경영하는 이런 네 가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면서 각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런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삶을 산다면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삶이 참 의미 있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거죠. 사실 이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격적으로 기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 밑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매우 조화롭게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가 철저히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네 가지 영역이 깨어진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날 좀 내버려 둬요 제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는 아예 이런 신이라면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예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기도 해요. 차라리 분노하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지만 무관심이나 무시하는 것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죠.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으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너는 독특한 존재다, 내가 만든 작품이다, 내가 너를 특별히 내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인간은 당연히 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랑 비교해서 딴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느껴지면 기쁘고요, 딴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슬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랑 나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절대적 가치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리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되뇌어도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는 물리적인 원리도 있고 또 윤리적인 원리들도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원리를 무시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확 뛰어내렸다 그러면 제 무릎이 다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물리적 중력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물리적인 원칙도 있고 또 인격적인 원칙도 있어요. 사람들이 서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 인격이 망가집니다. 내 인격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딴 사람들에게 해를 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내 인격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물리적인 원리와 또 인격적인 원리들, 도덕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자신에게 제일 먼저 피해가 옵니다. 물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자기에게 피해가 와요.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따라 인간이 살지 않을 때 이 땅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심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소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꼬이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다가 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나이 든 분들은 한 40 넘은 분들한테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괜찮아요? 인생이 괜찮습니까? 얘기하면 다들 괜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인생이 꼬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이 죄가 우리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에서 죄를 얘기할 때 윤리적 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사회적 죄를 많이 얘기해요. 그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가 나오게 된 원인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에만 내가 나 자신과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함께 망가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인 도덕을 윤리를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내 중심적으로 세상 모든 것을 돌아가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만약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에 아주 근본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 피조세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을 때 그 다스림을 통해서 전 피조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이것 때문에 전 피조세계가 몸살을 앓고 신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인간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 자신이 지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전 지금도 그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살리셨다고요?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조금만 다쳐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저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사랑의 크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만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남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제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를 영어로 repentance라고 그러고요. 후회는 remors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회개를 후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짜고 이러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후회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걸어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유턴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눈물을 별로 흘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개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눈물과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본질은 감정적인 것보다 방향의 선회입니다. 하나님 없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아주 본질적인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 가지 정도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됐습니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걸 그냥 교회 나가고 세례 그냥 받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정말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뭐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한 걸로 회개가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품에 감히 안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에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유턴이 불가능합니다. 유턴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포함되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것이었습니다. 회개해서 방향이 선언됐다면 방향이 선회됐다면 회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은 다섯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뭐 처음 들은 게 아닌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걸 수천 번 이런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퍼부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들어도 기쁩니다. 그걸 우리가 리조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다시 기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리조이스 하는 거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사실은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기 체면일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살았지만 어느새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있는 나 홀로 신앙을 갖거나 또는 거의 신앙이 죽어버리는 상태로 고립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주님께 죄송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인이신데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리커밋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헌신한다고 그러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재헌신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떠났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껍데기는 크리스천처럼 보였지만 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됐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이런 리커밋, 재헌신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리조이스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재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데리고 다녀서 교회를 다녔고요. 나이가 들면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요.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엔 또 아내나 남편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요. 그냥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난 거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태어나 보니까 입에 십자가를 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가 그냥 문화예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을. 그래서 왜 모태신앙인가 봤더니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든 또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그래서 인격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늬만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그분이 정말 주인이신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송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내 주인이세요.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리커밋이나 리조이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초청한 적이 없다. 난 그냥 사람들한테 묻혀서 그냥 신앙생활을 했지 한 번도 진지하게 주님께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을 리시브 하셔야 됩니다. 영접해야 되죠. 네 번째 할 수 있는 반응은 리서치하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아마 여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정말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정말이냐? 잘 모르겠다. 그러시다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리서치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리젝트합니다. 선물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리젝트하는 것입니다. 물론 리젝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늘 져야죠. 선물을 거부하면 그 선물과 관련된 유익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역시 거절하게 되면 그 거절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 네 가지 얘기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바로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깨어진 상태인지,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신 그 출발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어릴 때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모르겠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으로 성경을 읽었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런데 성경 읽어나가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해가 됐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바로 그 다음 부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새번역에는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풍성하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여유 있고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이 많은지요. 제 어릴 적에는 제 주변에는 그렇게 좀 풍성하고 여유롭기보다는 뭔가 좀 꾀죄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있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사람들을 품고 너그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보다는 좀 독선적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매력적이고 더 깊이가 있고 더 넓어지고 너그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걸까? 교회 내에서는 어떤 활동을 잘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걸 보면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걸까?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성장을 나가면서 그 원인들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충분히 균형 있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의 어떤 일부를만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들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겠지만 그것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고요.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정도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금 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쭉 흘러가고 있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잘 들려주지 않아서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좁고 또 얕고 그렇기 때문에 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 이 네 가지 깨어졌던 관계들이 점진적인 회복을 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의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 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내가 내 자신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내가 세상과 그리스도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점진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난 천당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감히 기독교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바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을 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주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려고 계획하신 놀라운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기만 하면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풍성함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앞으로 12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영광스러운 삶, 참 멋진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얘기하자면 풍성한 삶,
뭐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하는 식으로 한다면 누구와도 견주어도 밀려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삶, 정말 멋진 삶, 매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12주 동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일곱 가지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의를 적당히 들으십시오. 이 강의를 들을 때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다 알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아셨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잘못된 개념들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래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이렇게 다 같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또 영상이나 테이프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서 듣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앉으셔서 노트를 하시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들은 걸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렇게 들으시는 건 좋지만 처음 들으실 때는 반드시 앉아서 제대로 경청하시면서 노트를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요.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강의한 전체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시면 이 구절을 좀 미리 좀 한번 읽어놓으셔서 같이 강의를 해나갈 때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나서 이 나눔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강의 노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의를 진행하지 말고 만나서 다시 테이프를 듣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적당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두 번째 비법은요, 대답을 예 아니로만 하고 아직 그리고 만남은 짧고 굵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관 가운데 짧고 굵게 사는 인생관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 훈련은 여러분들 짝을 지어서 하게 만들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쌓는다고 하여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삶 속에 스며들어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 강의 내용을 테이프로만 개인적으로 듣는 분들은 동의는 다 되죠. 그리고 12번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24번이 되겠지만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다 배웠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들은 것이지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나서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영적인 메스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해결책을 주는지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도록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실 때 뭐 짧고 굵게 그냥 빨리빨리 끝냅시다 하고 끝내실 거면 이걸 뭐 하셔도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기는 많이 한다. 근데 얘기한 내용을 뭔가 보니까 온갖 딴 얘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 얘기하다 군대 얘기 나오면 또 군대 얘기로 빠졌다가 또 여자분들은 또 뭐 얘기하다가 또 시자 붙은 분들 또 막 흉보다가 뭐 또 젊은 친구들은 요즘 연애사 가지고 또 막 얘기하기. 물론 그런 얘기들이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답을 예 아니오로 하고 만남을 짧고 굵게 하시면 반드시 실패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비법, 비책은 암송과 과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훈련은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과제와 암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 훈련의 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일 적당한 시간을 내어서 훈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할 때도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우리 이 훈련을 받게 되면은 한 12구절 정도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구절들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이 암송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시냐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에 암송했던 말씀들이 튀어나옵니다. 암송은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다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암송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암송을 많이 하신 분들은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기 이 우리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 구절들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성경의 곳곳에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말씀이 지키도록 해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절대절명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에게 나타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제하고 암송하시는 거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네 번째 비책은 급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쯤 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어떻게 계속 꾸준히 하냐. 특별히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난 모범생이 아니야. 난 범생이가 아니야. 난 꾸준히 하는 거 그건 내 체질이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관찰한 바에 의하면 훈련을 하다가 한번 빼먹고 다음 주에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빼먹으시면 빠질 때마다 한 20% 정도 훈련 효과가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다섯 번쯤 건너뛰고 하시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신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다가 좀 힘들면 관두는 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훈련은 마음에 안 들어도 꾸준히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빼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주에 못하면 그 일주일 내에 딴 날을 잡아서 건너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실 이 풍삼기 이끄미들 중에서 정말 혹독한 이끄미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 주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때 밤 10시, 11시에 만나서라도 이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12주 동안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제자 훈련 식구들이 그런 말을 옛날에 하곤 했습니다. 우리 훈련 기간 동안 아프지도 죽지도 말자. 뭐 일단 훈련 받고 죽자는 얘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훈련을 하셔야 이 훈련에는 의미가 있지. 뭐 하다가 좀 힘들면 관두겠다 그런 생각이면 훈련의 효과는 정말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도 너무 우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는 한 번쯤 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려면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융통성이 우리의 덕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덕목이 아닙니다. 훈련할 때는 이 융통성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끄미들 이끌어 나갈 때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이끄미들은 어떤 땐 따름이가 전화해 주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왜냐면 이끄미도 이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끄미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끄미들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 모임을 이끌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의 상태도 그렇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부인하고 해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빼먹지 마시고 12주를 달려가시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 미책은요, 이끄미와 따르미는 이 시간 이외에는 굳이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라 이겁니다. 뭘 구질구질하게 이 시간 말고 또 연락을 하고 이러냐. 그냥 우리는 깔끔하게 이 시간에만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강의만 듣고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성경의 가르침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과
선명하게 깨달은 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부대끼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셨으면 책 몇 권 쓰고 그냥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얘기 나누시고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잘 모르는 분들끼리 풍삼길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깊은 얘기가 나누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라도 잘 모르신다면 좀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식사도 좀 같이 하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을 좀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영적 동반자를 찾았다고요. 12주 동안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같이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같이 걸어가 보자,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그냥 혼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외로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정말 자기의 속을 나눌 수 있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짐을 같이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얻는 것, 굉장히 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하는 시간 이외에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 없이 그냥 강의만 듣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하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른 이들은 이끄미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영적 성숙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적 성숙의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있느냐예요. 영적으로 어릴수록 기도 속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족. 어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기도 속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기초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 훈련, 이 제자들을 하시면서 적어도 여러분의 따름이, 여러분의 이끄미를 여러분들 기도 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지경이 넓어져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기도 속에 품는 그런 영적 성숙에 이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비책은요, 노련한 이끄미임으로 여러 명과 해야 더욱 풍성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1대1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건데, 1대다로 하지 충분한 유익을 누리려면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사실 이 훈련 프로그램들을 어떤 선교사님들이 가져가셔서 현지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선 강의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지만 이 훈련 프로그램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식 전달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만든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대1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대다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끄미가 따르미한테 전폭적으로 시간을 쏟아야 될 것을,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을 두 명이랑 하면 50%로 나눠집니다. 셋으로 하면 30%로 나눠집니다. 그럼 사람들 속에 있는 내면의 얘기들이 나올 때 그걸 다루지 못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속 얘기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랑 같이 나누면 속에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건 도움이 돼요. 소그룹으로 하는 것은 소그룹 다이나믹스가 있거든요. 소그룹의 역학이 있어서 소그룹 속에서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소그룹을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훈련을 할 때는 1대1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는 소그룹과 이 훈련으로 하는 1대1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릴게요. 꼭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1대1의 사람들과 같이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도를 가지고 12주 동안 훈련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출발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12주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면 이 12주의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함께 조별로 짝으로 나뉘어져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려움도 좀 얘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들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좀 둘이 좀 나눠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서약서가 있습니다. 서약서에다 같이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임을 마치시면 됩니다.